잠깐만. Wait, please. 잠깐만. 옆구리 나가는 것 같은데. 야, 번호서 먹네. 형, 여기 너무 센데. 여기 되게 하드코어예요. 왔다, 막. 아, 발목과 무릎을 다 꺾었어. 허벅지까지 꺾는다, 이번에는. 어떡거렸어. 아줌마, 가슴은 만지지 말고요. 저건 가시보면. 지금 제가 환전하러 가는데요. 이 형님이 태국 와서 환전할 때는 초록색. 이름 뭐? 슈퍼리치. 슈퍼리치라고 하는 곳에서 환전을 하래요. 거기는 은행이 아니라요. 전문 환전소래요. 자, 초록색을 기억하시는데, 초록색이 은행이 있어. K뱅크라고 하는. 근데 거기서 환전을 하는 것보다 슈퍼리치라고 하는 환전 전문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하래요. 애들은 많이 있는데, 예. 중심가에, 예. 슈퍼리치 그리는 찾기가 힘들다. 예. 싸우니까? 요건 있어요, 요건. 어? 요건 안 갖고 왔는데? 도장 사진 있어. 그건 있어. 오. 그렇지. 그렇지. 요건 있어. 그럼 왜 넣고 다니지? 잃어버릴까? Can exchange with a passport picture? No? You don't have your passport. Uh-huh. Don't have it. Yeah. We need to have original passport. 너 안 돼? 그건 내가 할게. 돈 주고. 난 요건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당연하지. 그래, 그럼. 나 300불. 환전하는데 욕건 안 가져오냐네. 아니. 그냥 핸드폰 되나? 태국에서 무조건 욕건 그게 돼. 내가 드나이로 필리핀에 있는데 나는 사진으로 되거든? 아니요, 필요없어요. 그 안방에서 끊어주세요. 여기는 안 돼. 태국은 안 돼. 자, 하여튼,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태국은 무조건 여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자, 슈퍼리치. 어떻게 그린. 그린. 여기가 환전율이 가장 좋대요. 아, 이번 방콕 여행은 아무튼 든든합니다. 근데 제가 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방콕 왔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불러주세요. 초대해주세요. 윤서라고 해요. 신윤서. 네. 둘째 아들. 중학교 2학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윤서, 여기 국제학교 다니면서 외국 생활 하기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 예, 영어를 못하고 힘들어요.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영어 너무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전 그림 그리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늦은 시간이거든요? 9시 접어 들어가는데. 형, 이거 아침에도 장사해요? 이 시장? 아, 여기 다 오후부터 그냥. 오후부터? 5시부터. 5시부터? 형님. 그니까, 야시장 개념의 로컬 시장이네. 크다. 여기가 로컬 시장, 우리나라 대시장 같이 이렇게 시장 하나 큰 거 있고, 응. 주변에는 이제 먹거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 시장 이름이 뭐라고요? 라프라카오. 라프라카오. 형님 가족들이랑 치킨 사러 왔어요. 넙적살이 먹는다고? 이 집 근처에 여기가 요즘 넙적살이 우후 사와디카 사와디카 헬로 사와디카. 저는요 해외 와서요 전문 레스토랑보다 이런 길거리 음식들이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메추리알 튀김이. Where you from? 까오리. 아저님 뭐 안 먹어도 돼? 아니 그냥 알아 시켜요. My name is Sanapuri Kriya. Sanapuri Kriya?
Son of Korea. My name is Han. My name is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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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먹는 거는 싸줄 수 없고, 저녁은 이거는 안 주는 거 사줘. 그래요. 알아서. 아무도 다 잘 먹어요. 많이 먹진 않지. 시장이에요? 아니, 그냥 로컬 시장이에요. 그냥 로컬 시장. 한국 음식은 여기. 베트남 시장이에요. 아, 여기는 베트남 음식이요? 아니, 베트남식 쌀국수만 한대요. 베트남식 쌀국수. 아무거나. 조금 먹고, 조금. 응. 조금. 사와디카. 80바트는, 70바트는. 오! 볶음카. 능수능란해. 일단 저녁을 먹습니다, 여기서. 이거 좋아하는 거야? 이게, 형님, 이게 베트남식 쌀국수야? 아, 이거 양? 형님 아까 무슨 뭐 말했을 때 넌 적게 먹을 거지? 라고 했는데 형님과 같은 건데 이게 보통 이게 작은 거 오. 뼈그릇 아! 먹어봤다 이 안에 감자뼈 등뼈 있어 등뼈 그치 맞아 그 맛이야 고수향 팍 나는 그 맛이 맞아 쌀국수는 어디서 양념을 해요? 저로 칩니다 여기 오시면요 동남아 오시면 항상 테이블에 이렇게 4개 정도의 향신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로 치면 까나리액젓 같은 거거든요 그냥 먹었을 때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걸 매운 거 좋아하면 이거 많이 넣는데 오케이 이거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면 국물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맞아 잘 봐야겠다 이게 베트남보다 태국이 이게 더 매워 요거는 소금 넣고 자 설탕 요거는 식초 매운 사람,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 매운 거 많이 먹는 게 좋고. 남의 집인데. 향신료 제가 섞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어. 아! 새롭게 하다. 한국 사람은 눈 안 좋아할 수 없어요. 응. 뜨거워서 날씨 더울 때 먹겠는데. 이거. 두부죠 형님? 아니 어묵이요 아 어묵? 돼지고기 어묵 아. 죽이네 이거 얼마예요 한 그릇? 작은 거? 50바트 2,000원 이거보다 대짜래서 80바트 됐다 우리 거예요? 아! 우리 아들내미는 스파게티 먹는 거. 여긴 대부분 베이스가 다 돼지고기라서. 맞아. 술 먹는 사람한테 해장용 같이 하는 거야. 순대국밥 맛도 나요. 이거는 진짜 한국 사람 싫어할 수 없다. 근데 이거 향신료 잘 배합을 잘 만들어야 돼요. 맛있네. 이게 이름 뭐라고요? 구에짜비도안. 구에짜비도안. 구에짜라고 하면 쌀국수. 구에짜 쌀국수. 구에짜 쌀국수 유한한 이제 돼지고기 돼지 이거 뭐 비벼.
이게 베트남 음식이에요? 태국 음식 아니에요? 아, 태국, 태국 방콕에는 첫 끼입니다. 이게 2,700원인데 방콕에 살아도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방콕이라고 다 비싼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외국인들 저희 둘, 저희 셋밖에 없고 로컬 지역에서 먹으면은 생활하면은 비싼 거 하겠죠. 사람들이 다 뭐 온룻 스쿰비 지역에서만 사는데 몇가만이나 물론 거기가 인프라가 잘 돼 있지만 그만큼 생활하는 건 비싸다. 콘도도 비싸고 찾기도 힘들어. 찾기도 힘들고. 여기 룸피니 콘도 같은 경우 5,000바트부터 시작해요. 20만원도 안 해요. 한 달. 한 달. 어차피 전기세 쏟아서 따로 내고. 따로 내고. 그래도 시내보다 싸죠. 시내는 8,000, 9,000부터 시작인데. 그리고 스톰빌라인, 에까마이나 온룻 이런 쪽은 만바트 이하는 없어요. 아예. 12,000바트부터 시작이니까 최소. 큰 애는 집에서 알아서 밥 해먹는 거야? 아니, 안 먹는 거야. 있으면 뭐, 집에 있는 컵라면이나 먹고, 도닥치는 건데. 계속 지켜보세요. 이분 캐릭터 나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바로바로. 요즘 유행하는 뭐, 급발진이라고요. 여기 이름 뭐라고요? 이게 이름 뭐라고요? 몰라요. 로또? 몰라. 여기가 형님 최애집이래요. 지금 디저트로 달달한 거 먹으러 왔는데 이 형님 음료하고. 달달한 걸 엄청 좋아해요. 여기는 음료. 뭐가 유명해 그러면? 음료. 음료 뭐? 전부 다. 여기가 우유를 신선한 우유로만 만들기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해서 그래서 뭘 만들어요? 모든 차종이랑 뭐 커피도 있고. 형님이 식당에서부터 지금 과일 가게까지 계산을 하시는데 이런 QR코드에다 찍어서 QR 프롬프트 페이라고 있어요. 오, 야, 방국은 좀 다르다. 이걸 결제하는데 뭐 약간 계좌 이체식으로 토스로 돼요 이거. 응. 야, 뭡니까 토스? 토스가 뭐해? 우리나라 토스 어플 몰라요. 망고 이게 얼마예요 그러면? 25만. 1,000원? 재밌는 시장이네. 형님 집에서 여기가 3km? 아, 여기 걸어서 1km. 걸어서 1km? 집으로 복귀합니다. 자, 이게 제가 태국에서 발견한 가장 좋아하는 술이에요. 이거 몇 도인가 하면요 무려 70도씩. 와우! 70도씩이 어느 줄 알아요? 불 붙어요. 먹는 김이 괜찮아요. 70도씩도 불구하고. 먹겠습니다. 이게 자기들 소주인데 초본데. 아, 이렇게 방콕 왔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이 형님은 달달하고 좋아하세요. 아까도 국수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뭐 달달한 거 했는데 이거는 섬유질을 보충하기 위해 망고를 사오신 거예요. 이건 시큼한 거예요. 이거 찍어 먹어요. 이건 덜 익은 망고. 덜 익은 망고예요. 그냥 먹으면 시큼한데요. 소금을 찍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쫙 올라와요. 침샘을 다. 한국에서도 저도 수박을요 쌈장에 찍어 먹어요. 수박의 단맛이 더 올라온다니까. 맞아요. 형님 요리사니까 더 잘할 거예요. 케이크나 이런 거 만들 때 소금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소금 많이 들어가면요 단맛이 더 올라와요. 당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맛을 그렇게 느끼게 돼요. 이거 그냥 찍어 먹으면 레몬인데 이걸 찍어 먹잖아요. 사과가 아니에요. 우리한 농장 갈까요? 그 농장 산 부패인데 무한히 키우고 먹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모든 계획은 형님이 짭니다.
저는 집에 있다가 갑시다 그러면 그 차 타고 어디 갑니다. 그곳이 대부분 형님이 체험했던 인상 깊었던 곳, 나에게 소개시켜줄 만한 곳이라면 형님이 안 가봤는데 어? 이러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고 싶으면 어, 같이 갑시다. 관광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도 관광에 관심이 없어. 이 동네만 해도 지금 가볼 만한 데가 여기 뒤쪽 골목길에 조그만 동물원이 있어요. 한 50평 되나? 아니면 진짜 워터파크로 한번 갈까? 애들이랑 안 가지고 그랬는데. 아, 자 이것도 이게 진짜 인정해도 추진력 장난 아니세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근데 제가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어? 내가 많이 머뭇거렸잖아. 아니, 저 머뭇거렸잖아. 욕구라고 생각을 하고. 아, 이런 거 올놈이다. 숙박비 무료면 무조건 온다. 무료면 가성비 집착하는 놈인데.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은 유튜버들은, 여행 유튜버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유튜버들은 여행을 하고 싶은데 여행하려면 큰 맘을 먹어야 되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맞죠. 그리고 이제 돈도 돈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비수기라서, 우기다 보니까 비수기라서 항공권이 일단 요즘에 저렴하거든요. 일단. 싸죠. 저렴하고. 일단 제일 부담되는 게, 해외여행할 때 제일 부담되는 게 제일 큰 게 숙박비예요. 숙박비. 제일 큰 부분 차지해요. 특히 동남아에서는 숙박비 때 빼면은 솔직히 부담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먹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싸기 때문에 어떻게든. 맞아요.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숙박비가 제일 부담이다. 하루에 한 끼 먹는다라고는 저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죠? 그거 등뼈 쌀국수 그거 한 그릇이면 하루가 끝나요. 2,000원. 하루에 만 원 못 쓰고 살았다니까. 한국에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치는 거예요 사실. 뭐 술 담배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70도짜리가 이게 꽤 크거든요. 이거 6,000원이에요 좀 비싼 마트에 샀는데도. 그 싼 마트 가면 한 5,000원까지 다운됩니다. 담배값이 좀 비싸긴 비싸죠. 해요. 근데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풀어가지고 싸게 필 수가 있는 거예요. 형,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민을 생각하거나 이제 고국을 정리하고 다른 타국을 선택할 때 우리보다 좀 나은 이걸 선후주의국이라고 제가 표현하기 좀 거시기 한데 우리보다 좀 생활 여건이 낫고 좀 윤택하고 인프라가 좀 더 잘 구축된 그런 나라, 그런 도시를 원하는데 형님은 첫 번째 왜 태국이며 두 번째 왜 방콕이에요? 이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태국에 대해서 잘 아니까 태국에 일단 나는 편리한 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한 태국에 지금 처음 온 게 한 10년 전인데 한 6, 7년 전부터 태국에 오면서 아 여기서 뭔가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아 그래서 뭐 요식업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분야든 간에 왜냐면 여긴 아직 쉽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이잖아요 태국이. 아직 아, 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위의 나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된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한류 그런 것도 있어서 한국적인 거 어떤 것이 먹히는 것이 많기도 하고 뭔가 약간 야심이 있고요. 또 형님인데 살 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원래는 내가 그걸 생각했어요. 안테나 매장. 야,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제가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자세하게는 알려주지 못하겠는데 네. 내가 이제 여기서 뭔가를 이제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체를 차리면 그거를 그냥 단일 매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영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가맹을 받는 거죠. 체인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장사를 오픈하는데 1억이 안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3억, 4억, 5억 들어가는 돈이 여기는 투자금이 1억이 안 들어가요. 매장도 겁나 크. 매장도 크게 엄청 크진 않지만 뭐 테이블 한 10개 정도 놓고 10개에서 15개 정도 놓고 하나 돌리는데 1억이 안 들어가요 매장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억 투자해서 매달 한 수익이 한 100만 원씩 난다?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 그거? 형님 덕택에 무사히 환전을 마쳤고요. 자, 환전에 대한 중요한 정보. 신분증이 꼭 있어야 됩니다. 베트남은 금방에서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꼭 기입해야 되고. 복잡하네, 환전 사장님 하는데. 형님 지금 본인 은행 업무보러 은행 불렀어요. 이 쇼핑몰 누구 하면 되라고요? 일단 시원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요.